미씨 어떤 게 준비하셨죠? 연구 노트? 어, 대학생 아니요? 연구원이라고? 어, 엄청 동안이시네. 한팔광씨 어떤 게 준비하셨죠? 어? 어려 보이는데? 대학생이야? 제가 동안인 만큼 그스그청이라고. 아, 또 시청자분들도 동안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부터 중독서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미컴씨 방풀하지 말고 자 어떤 게 준비하시죠? 일단 뜨개질 하고 있는데 뜨개질 공부법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이게 근데 썸남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까지 벗고 나온다고? 소극정 관종 조현빈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너 디올을 뭐 씨 맨날 디올이야. 중독서실 올 때마다 공부 준비해놨어? 저녁엔 내가 국공부 하지 말라 그랬지. 현빈아, 원래 말 안 되는 애들이 꼭 잘생겼어. 짜증나게 인정. 어? 지금 손예빈 씨가 이제 조현빈 씨 팬이라고 하는 거죠? 아, 조현빈 너무 계속 관심 주면 안 되는데. 불 켜고 침낭 정리하고 이제 공부해야죠. 뭐야, 왜 뭐야, 뭐야 바닥을 왜? 정리가 아니라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이따 와주고. 자, 이제 공부 시작하겠죠? 이거 비비 아니야? 아니, 뭐. 오? 오늘 또 인터뷰 굉장히 강력하게 예측되는. 아니, 여러분들, 그, 비주얼은 한국의 제이슨 브라즈거든? 근데 이게 허순지 실순지. 아니, 비주얼은 슈퍼스타 K2야. 비주얼은 좋다. 야, 근데 이것도 저는 공부라고 인정을 해요. 이 집중력을 비문학에 썼으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생각도 해보고요. 왜냐면 우리가 집중력을 여러 군데 쓸 수 있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끝까지. 아, 괜찮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뒤에 그 인형이나 이런 거 좀 정갈하긴 한데 근데 여기 뭐 약간 방 뒤에 요 등대 등 뭐야 이거 잘 호롱풀 이거 잘 안 쓰지 않나? 해지 윙순이 어떤 게 준비하시죠? 아 편입수 어 그러네 약간 대학생인 것 같았어. 그래 어 야 이거 봐 공부 열정 봐봐 봐 아니 심지어 피아노예요? 악보에 좀 필기를 성악을 공부한다. 오 뭐야 지금 우리 학교는요? 뭐야 이거 양궁부에 이어서 검도부까지? 네, 심정민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강정화 선생님? 어 선생님한테 잘해라. 뭐야 왜 브랜드 없어? 뭐야 너 공중파 나왔어? 이거 왜 사이다 브랜드 떼서 먹냐? 매명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중학교 2학 체크 어? 체크 이현정씨 야 이거 입술 자꾸 뜯으면 안 된다. 어떤 게 준비하시죠? 체크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와 깜짝이야. 오징어 게임 공법이 있었어? 눈은 뚫은 거야. 아니, 너무 무서운데 이거? 무섭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얘는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6부까지 봤는데? 어? 공부를 하네. 잠깐만. 차다비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어?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시작부터 김민조. 어 이투스 패스. 이투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어? 연구 노트? 어 대학생 아니요? 연구원이라고? 회사원이라고? 오 회사 맞아. 오 엄청 동안이시네. 그래 야 이렇게 미유는 시청자가 다양하다니까요 진짜로. 이런 애들 이제 적극적 관중이야. 이제 유튜브 한번 타고 이제 어. 아니 이건 아니야. 어 점점 또 들어오죠? 자 이제 고양이 좌까지 계속 들어오죠. 어 이번 고양이는 춤을 의식을 했네. 잘 숨... 어? 어 야 근데 나 떨어지겠어. 어 잠궈놨네요. 좋아요. 와씨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 공법인데? 내일 죽어도 오늘 공부한다. 야 몰래보기 공법이 있었어? 야 뭐해 나가라고 나 방해되잖아. 어, 야 앞에 봐봐 나 지금 중독서실 중이거든? 야 이거 지금 너도 나올 수 있어 괜찮아? 난 괜찮. 고3이씨 헬로 왜왜 야 뒤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내가 누가 봐도 독서실인데 고3이야 심지어. 아 백호생 그래 메가패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조현빈 씨와 유일한 공통점. 승승승리.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그 독서실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김지현 씨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요.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킹받네. 빠른 속도 안에 완성을 한 겁니다. 이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카드 쌓기에 재능이 있고 탑탑탑누 씨 이제 다음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무너뜨려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알았어. 아, 이거 어째 치워야 다음 공부하지. 오, 베어 그릴스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약간 이쪽으로 꿈꾸시는 것 같은데 진로를? 칵테일은 어렵지 않아. 축제 같은 거 하면 칵테일 차 같은 거 와가지고 타주고 그런단 말이야. 참 그런 시절도 그리워지네요. 이윤서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중학수학 RPM 어이고 예비 중사. 패드 오늘 볼수 있나? 이진현 씨 패드 나중에 연주 가능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손 들어주시고. 네, 조나단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오디세이요? 오디세이까지 간다고? 콩고에 거주한다고요? 아프리카에 거주기라고? 여기 아프리카라고요? 뭐 야외 이런 광경 있나? 여기 아프리카야 그럼? 아프리카라고? 와! 낮이야! 으쌰! 야자수야? 뭐야? 와, 아프리카야? 와, 콩고 팬. 바뀐 건 언니의 헤어스타일인데? 아니, 얘네 이제 늘었어. 아니, 시트콤이 늘었어. 아니, 이제. 아, 늘었다. 이제 저 연기까지 가. 야무지다. 맛깔난다. 잘한다. 어떡하냐. 주선아, 오랜만에 왔으면 이제 좀. 아, 씨. 소극적 관종의 이제 표본인데. 네, 김준환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매번 비슷한 거푼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일단 신학기 중요하다. 주선아, 넘어가겠습니다. 레바 공법 있어. 레바 공부법. 어? 봐봐, 이렇게 딱그 탭으로 이렇게 봐봐 이게 뭐 방풀 개야무지게 하네. 엄마한테 절대 안 걸리겠다. 네, 수치 씨 경고해드리겠습니다. 한팔광 씨 어떤 게 준비하시죠? 어려 보이는데? 대학생이야? 제가 동안인 만큼 그스그청이라고. 또 시청자분들도 동안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응모벨 씨. 응모벨 씨. 엄마. 잠은 어떻게 해? 파카를 좀 벗어. 너무 덥다. 더우니까 잠이 오는 거야. 진짜 벗어? 말잘 듣네. 아니, 그래. 이게 이제 진짜 이거. 여기는 히터도 빵빵히 틀어줄걸? 여경은 너 변했구나. 명품 걸치고 온 거야, 지금? 너 뜨더니 변했다. 수수한 브이로그 여에서 지금 퀸 와사비가 됐거든요? 내가 왔다시 어떤 게 준비하셨죠? 너 1학년 아니잖아. 너 알아, 뻔히. 경고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현빈이가 이제 많이 가져오네. 이제 랄로까지 노리는데? 많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제 자기도 뭔가 중압감이 느껴진 듯한. 많이 어깨가 무거워요. 이 독서실을 뭔가 자기가 캐리해야 한다는 좀 부담. 나 고3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힘들어요. 느껴지거든 나는. 난좀 느껴져서. 오늘은 좀 다른 친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얘왜 갑자기 왜 혼자 웹드라마 찍어? 조현빈 씨 경쟁자가 너무 많아. 이제 공부하자. 이제 우리 연애소설 그만 쓰고 공부하자. 너무 경쟁자가 많은 것 같아. 아니, 재밌긴 한데. 네, 송소연 씨 경고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소연 씨,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 사정을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빨리 지워주고. 너안 돼, 너 안, 어, 안 돼, 너안 돼, 안 돼, 안 돼. 얘안 돼, 너 나가. 아니, 윙크 미칠 것 같아. 얘. 자, 이진현 씨 음성 해제 요청드렸습니다. 들리세요? 들려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김포 사는 예비고 1입니다. 런치패드 한지 얼마나 됐어요? 아, 이게 제가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산 지가 한 3주 정도? 2주? 그래서. 어떤 이유로 샀어요? 그냥 돈이 좀 있어서 돈이 좀 있어. 용돈으로. 네. 이게 얼마 정도 하죠? 제가 샀을 때한 21만 원 정도. 와, 진현아! 잘 샀다! 아,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향후에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아, 저는 경영학과. 경영학과 일단. 야, 거기 가서 DJ 동아리로 들어가라고. 아, 네네네. 좋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방구석 제이슨 브라즈. 김규민 씨? 네, 안녕하세요. 규민 씨, 자, 어디 사는 몇 살이죠? 분자 사는 19살입니다. 고3인데.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네, 저 실용음악과 준비하고 가이 세바스찬의 Out With My Baby라는 곡인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큐! Cause I've been working night and day and all week long, baby, all week long, wow, yeah, but I left it living,
can wait. And the club is jumping, everyone's pumping out with my baby. I'm just up, I'm ready, let's go from one horse pass to another. I know anything she wants, I got falling out with my baby. And it just can't wait. 야, 비대면 콘서트. 규민 씨입니다. 아무튼 그 본인이 원하는 대학 이번에 좀 붙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조나단 씨?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거주하고 있는 것이 콩고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네,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살고 있습니까? 네. 가족들이 다 거기 있나요? 네, 네.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셔서.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콩고에 산 거예요? 그래서 네. 나단이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살았는데 거꾸로 됐다 그랬구나. 그래서 태어난 건 서울이네. 궁금한 게 지금 몇 살이죠? 몇 살 같아요? 아니 밀민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유튜브. 어머니 현답이네요. 아무튼 그 제가 나단 씨한테 이 소식 잘 들려드릴게요. 콩고에서도 밀민을 계속 좀 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방구석 드러머 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열정 끝까지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